가지, 여 꿍아 갖다 줘요. 예, 지금 갑니다. 죄송합니다. 여 반찬 좀 더 줘, 여기도. 예. 어, 아주. 어, 이리 와봐요. 오늘도 아주머니 어디 가셨나? 아, 저 급한 볼일이 좀 생겨서요. 뭐도 필요하세요? 아, 저 깍두기 좀 하나 더 줘요. 예. 아, 저 형씨는 이 집 친척 되슈? 알 거 없시다. 네? 아가씨! 뭐야? 여기도 깍두기 하나 좀 있어! 예! 아유. 시장했던가 보네. 야, 밥 좀 더 줄래? 남은요? 밥이야, 있지. 근데 언니 과식하는 것 같다. 아유, 이상하네. 먹어도 먹어도 속이 헛헛하네. 오늘은 미장원에서 애들 시켜서 빵도 사다 먹었는데 말이야. 마음이 허해서 그래. 너는 어떻게 꼭 그렇게 말을 꼭 박아서 하니? 대충 넘어가지 않고. 조심해야겠네. 오늘 언니 잘못 건드렸다간 무슨 소리를 들을까 모르겠어. 미연이 형 어디 갔냐? 지방에 있겠지 뭐. 아니 무슨 애가 아침에 보고 밤에 보는 엄마 얼굴을 고개만 까딱하고 지방에 들어가 버리니? 무심하기는 하여튼. 미연이 요새 우울해. 말도 잘 안 하고. 배가 불러서 그런다. 배가 고파봐라, 야. 우리 클 때하고 미연이하고 같아? 그 비유는 당치 않아. 왜? 걔 연애하는 거 아니니? 연애? 그렇지 않고 쌤 뭐가 부족해서 지가 우울해, 우울하긴? 그냥 좀 내버려둬, 언니. 언니가 그냥 애를 엉뚱하게 뭐 선이나 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지. 헉. 지가 지금 졸업 전이다 이거지? 졸업반만 대바란. 내가 그냥 코를 깨서라도 그냥 맞선 자리에 데리고 나갈 테니까. 결혼이 무슨 뭐 지상과제라도 되오? 예. 여자 팔자는 뒤흉박 팔자랬다고. 결혼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일이 어딨니? 언니가 실패하고 내가 또 늦어졌다고 해서 뭐 미연이까지 그렇게 윽박지를 필요가 있을까? 미연이는 지 맘대로 하게. 그냥 내버려 둬, 언니. 누구 맘대로? 잘 있니? 난 이제 막 학교 과제물을 끝냈다. 학교 얘기 후남이 너한테 하면 안 되니? 괜찮지? 내 생각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. 난 요새 말하기가 싫다. 아무도 날 제대로 이해해주질 않는 것 같거든. 석호라는 애가 있어. 귀남이랑은 클래스메이트인데 걔 이상한 애야. 나만 보면 무시래. 아니 나한테는 꼭 눈앞에 있지도 않은 것 같이 행동을 해버려. 그게 이상하게 날 조바심나게 해.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일단은 내게 호감부터 보여왔거든. 아니야 후남아, 이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교만일지 몰라. 그냥 일기를 적듯 푸념을 하듯 너한테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네가 헤아려 들어라. 너만은 날 이해해준다는 느낌이거든. 생각해봐. 우리가 펜팔을 한 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가 아니었니? 보고 싶은데 또 한 번 우리 집 앞에 그렇게 서 있지 않을래?